예, 첫 번째 16.1의 딜라이브입니다. 딜라이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제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struct centimeter라고 하는 struct가 있고, 그게 딜라이브에서 partial equal, partial order가 있습니다. 그냥 equality가 아니고 partial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왜 partial을 붙였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quality는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partial order, iterate는 order, 크고 작은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그러한 트레이트입니다. 두 개의 트레이트를 이렇게 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요 struct, centimeters라고 하는 struct가 partial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partial equal이라고 부를까요? 트레이트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임플멘트한 그런 코드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디버그, 이번에 인치는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터를 임플멘트하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디버그는 뭐냐니까, 요렇게, 이전에 봤던 요렇게 해서 프린트가 될수 있도록,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소드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치는 이제 요 스트럭트 인치를 임플멘트한 겁니다. 2cm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생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턴되는 게 cm이에요. 인치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cm로 변환해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니까 셀프잖아요. 셀프가 레퍼런스죠. 레퍼런스를 디스트럭처링 하는 방식이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죠. 요거는 좀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라고 하는 스트럭트로 또 하나 정의를 했고, 그 세컨드는 지금 아무것도 임플멘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원 세컨드, 세컨드를 담고, 그리고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이 세컨드라고 하는 스트럭트는 디버그를 임플멘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떴죠. 에러 메시지 보시면은 Second doesn't implement standard format debug. 그래서 standard format debug. 따라서 요걸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것을 요렇게 해서 second 앞에다 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Rust 컴파일러가 디버거 트레이트에 있는 일련의 메소드들을 만들어냅니다. 임플멘트한다는 말이죠. second라는 스트럭트를 위해서. 따라서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1세컨드와 1세컨드, 세컨드 두 개를 이두 개가 같은지 비교라는 겁니다.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것이 위에서 봤던 partial equality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artial equality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된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요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 또 인치즈 12에서 푸트에 넣었습니다. 인치즈 12, 요 인치는 요거죠. 스트럭트. 그냥 엘리먼트가 하나입니다. i32라고 하는 이걸 투플 스트럭트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스트럭트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나요? one put equal centimeter 해서 comparison 하는 거죠. meter는 이것이 있고 put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put 얘죠. 얘를 centimeter로 바꾸고, 그죠? 인치라고 하는 struct에 implement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two centimeter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 self가 reference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 self reference는 어떤 의미냐니까 요런 의미입니다. 셀프이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셀프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이 셀프는 누구냐니까 요것이 적용되는 메소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지금 이 메소드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주어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cm의 주어는 푸트잖아요. 푸트는 인치즈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셀프는 인치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턴되는 값 가지고 미터와 비교해서 요게 리턴되거나 요게 리턴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크고 작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partial order를 여기
partial order라고 하는 트레이트죠. 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요 예제들, partial order에 있는 예제들, 우리 중급 과정, 2년차 과정에 들어가고 3년차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예제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봤을 때 요게 디스트럭처링이죠. 디스트럭처링인데 보시면 들어가는 게 레퍼런스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셀프는 레퍼런스 타입이란 말이죠. 따라서 디스트럭처링 하는 것도 레퍼런스를 디스트럭처링 할 때는 레퍼런스로 디스트럭처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L가 떠요. X L가 떴죠. 어떻게 그랬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D-reference, D-expression 해서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앞에다 지금 여기 인치즈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를 그대로 그냥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이 동작하는지는 아마 한 1년 혹은 2년쯤 뒤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